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사용자 의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사용자 의무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초기에 시행했을 때 전형적인 문제로 봐두시면 될 것 같고, 근로자의 사용자 의무는 근로자의 의무가 뭐고 사용자 의무가 뭐냐, 그 두 가지를 밝히는데, 근로자의 주된 의무는 뭐죠?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근로죠. 근로 제공 의무. 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임금 지급 의무가 되죠. 임금 지급 의무. 그래서 근로자의 주된 의무가 있지만은 이것은 계속적인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일회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인 채권 채무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수적인 의무죠. 여러분들이 채권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의칙이라는 거 아시죠? 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이러한 부수적인 의무인 신의칙을 위반했을 때도 주된 의무 못지않게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는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가 있어요. 자기 의무는 예를 들면 공장에 고장이 났을 경우,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 바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의무죠. 자기 의무, 부작위 의무는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하나는 뭐냐, 비밀 준수 의무. 회사에서 발생한 일들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아니 되겠죠. 퇴직 후에도 비밀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업 피지 의무가 있죠. 경업 피지 의무. 똑같은 영업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경쟁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세 번째는 뇌물수수 금지 의무. 뇌물수수 금지 의무, 횡령 금지 의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사용자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의무, 부수적인 의무 못지않게 주된 의무가 임금 지급 의무지만 부수적인 의무로서는 가령 안전 배려할 의무, 균등 처우 의무, 뭐 취업 청구권을 수용할 의무, 취업 청구권을 수용할 의무, 또 뭐야, 공법상의 의무, 공법상의 의무, 균등 처우 의무, 균등 처우 의무,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부수적인 의무로서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가 나와야겠죠. 그 효과는 뭐죠? 바로 효과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사상 손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효과는 큰 문제가 없죠. 채무불이행에 대한 민법 390조는 일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주된 내용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효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효과 해가지고 주된 의무든 부수적인 의무든 사용자가 근로자가 위반했을 때는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양 당사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본 상태로 봐주시면 먼저 이 부분도 근로자 사용자 의무도 수업 파트에서는 먼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셔야겠죠. 이 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의 근거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규정을 한 법이다. 법률을 규정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근기법이 적용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양 당사자인 갤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는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되는데,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주된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로 하고, 무엇보다 이것은 계속적인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부수적인 의무도 주된 의무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해줘야겠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언급해 주실 것은 위험 작업에 있어서의 책임 제한, 제3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결손 책임과 관련해서 근로자 책임의 제한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논의할 실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독일의 이론을 이종복 교수님이 수용을 해서 김영배 교수님이 발전시킨 겁니다. 이 부분도 양념처럼 넣어주시면은
또 고득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넣어줄 의무는 넣어줄 내용은 아니지만은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근로계약상에 있어서의 근로자 의무는 뭐냐? 그러니까 주된 의무와 부수적인 의무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죠. 주된 의무는 말 그대로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주된 의무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근로 제공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에 놓여두면 되죠.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놓아두면 될 것이다. 근로를 현실적인 근로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처분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처분 가능한 상태에 두면 가능할 것이고 충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의 종류와 내용, 정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른 약정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고 또한 근로의 제공의 장소나 근로시간, 근로의 양과 질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다 근로 당사자의 근로관계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근로 제공 의무에 대한 저는 이제 효과를 먼저 냈습니다만 나중에 내는 게 더 좋겠죠. 답안상 구성상에 있어서는 주된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민법 제390조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에 따른 해약 해지권을 사용자는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다만 근로 제공 의무는 하나의 부대체적인 자기 의무죠. 그래서 직접 강제나 대체 집행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죠. 채권법에 나온 부분. 그다음 부수적인 의무에서 부수적인 의무는 계속적인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주된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의무를 신의 측상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서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시면 되고 부작위 의무는 뭐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비밀 유지 의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예외로 발생해서는 아니 되고 또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라도 바로 손속을 하게 됩니다. 특히 회사의 신용과 명예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허위로 발생했을 경우는 또 모욕, 명예훼손죄로서 형사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경업피지 의무죠. 경업피지 의무. 그래서 일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경업피지 의무, 상법상의 의무죠. 이것은 경업피지 동일한 영업불이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존립할 수 있지만 그 영업피지 의무, 경업피지 의무 자체가 장기간이어서는 안 되겠죠. 설정하더라도. 그 다음 세 번째는 근로의무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또는 아까 횡령을 한다든가 그러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사상 위반하는 그런 범죄를 범해서는 아니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언급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의무. 자기 의무는 부작위와 달리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의무를 말하죠. 자기 의무. 자기 의무. 잘 아시죠? 자기 의무. 자기 의무. 어떤 행위를 행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 신의 측상 요구되는 의무로서 바로 기계 설비 등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는 즉각 바로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또 그러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접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 측상 자기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언급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신의 측상 의무인 부작위 의무,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있어서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고 특히 경협피지 의무와 같은 부작위 의무는 근로자가 위반할 경우에서 사용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 명의를 얻어 직접 강제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죠. 여기서 등
어떤 근로 제공 의무와 달리 강제 이행이 어떻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간접 강제, 동그라미 치세요. 간접 강제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취미 행위를 저지하는 등 근로 제공 의무와 달리 강제 이행이 허용될 수 있다.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로자의 책임의 제한에서 세 가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위험 작업에 있어서의 책임 제한, 제3자에 대한 책임 제한, 결손 책임,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 작업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근로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경감돼야 한다는 것이죠. 경감돼야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불법 행위 채무를 부담할 수 있지만은 근로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경감시키는 법적 근거가 뭐냐 했을 때는 두 가지 학설이 나오죠. 하나는 배려 의무설과 하나는 경영 위험설입니다. 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는 사용자는 반드시 안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배려 의무 차원에서 근로자 책임이 경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 책임설의 입장, 경영 위험설 입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통해서 결과를 얻겠죠. 경영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영상의 수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경영 위험 부담까지도 안아야 한다는 것이죠. 손해 발생 그 자체 경영 위험까지도 안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책임을 제한다. 이게 통설적인 입장이죠. 사용자가 경영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바로 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 발생까지도 책임을 제한한다는 경영 위험설적인 입장. 판례 입장에 있어서는 위험 작업 수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경과실이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이 있을지라도 손해 위험과 근로자 수입이 명백히 불균형 상태에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근로자의 책임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죠. 이것은 독일의 라이프니치 판결에 의해서죠. 독일 판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찾아보기 좀 힘들지만 독일의 판결에 의해서 볼 수 있다. 위험 작업에 있어서의 손해 위험과 근로자의 수익에 명백히 불균형 상태에 있는가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근로자의 책임 문제는 손해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배려 의무 자체가 손해 귀속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아까 근로자의 근로 제공을 통해서 경영상 수익을 얻기 때문에 근로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경영 위험설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위험설적인 입장에서 봐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 위험 작업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 경감은 1차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관계인데 제3자에게 만약 손해를 발생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위험 작업 중입니다. 이것도 위험 작업 중에 발생한 사용자. 처음에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거고 두 번째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경우에 3자에게 불법행위 규정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 경우까지 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근로자에게 면책 청구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서 사용자에게 책임에 대한 면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제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직접 배상한 경우는 면제 대신에 구상권을 사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도 위험 작업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한마디로 뭐냐? 위험 작업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근로 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도 마찬가지로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경감이 되고 직접 근로자가 배상할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손 책임. 결손 책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금고 또는 창고에 금전이나 물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를 결손 책임이라 하는데 근로자와 특별한 약정을 통해서 결손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이론을 원용을 해서 바로 경감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손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일단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금고 또는 창고에 있는 금전이나 물품에 결손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독일의 과실상계 이론에 근거해서 또 근로자의 경과실이 있다면 나름대로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의무가 되죠. 먼저 임금 지급 의무 가장 주된 의무로 볼 수 있죠.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당연히 부담하는 것입니다. 가장 주된 의무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주된 의무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 또 임금채권보장법에 있어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고 또 임금 보장과 관련해서 미성년자 부분 뺄래야 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미성년자는 근로자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에 의한 대리 수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몇 조에 있죠? 66조. 그 다음에 취업청구권 수용 여부가 되죠. 바로 근로 수령 의무가 되죠.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근로를 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청구권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취업청구권에 관한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취업시킬 의무와 한계를 기대 가능성에서 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판례 통설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 제공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게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에 임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근로 제공 자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청구권을 인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의 정리해고의 수단으로서 임금은 주지만은 처음에는 책상을 없애버리고 두 번째는 의자까지 없애버리죠. 그래서 월급을 준단 말이죠. 임금은 주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항상 상호 대가적인 관계가 설정이 돼야죠.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자선을 받을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통 성인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남이 주는 돈이 받지 않죠. 여러분들 주면은 누가 이게 무슨 대가성 아니니까 먼저 회의를 갖게 되고 그 돈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때요? 굉장히 좀 찝찝하죠? 보면은. 뭐, 뇌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떳떳한데, 갑자기 눈먼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좀 황당하기도 하죠. 물론 이제 복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운수 좋아서 운수 대통령에 의해서 잘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내가 월급은 받지만은 회사에 나와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바보 뭉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취업청구권에 대해서는 통설판례 입장은 당연히 사용자는 수용을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배려 의무가 있죠. 안전배려 의무. 그래서 근로관계 성질상 사용자의 신의 측상에 발생되는 안전 배려 의무, 근로자의 생명 신체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안전배려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보건과 재보상 있죠. 안전보건과 재보상. 그래서 안전보건 재보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바로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배려 의무, 안전배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강구시킬 수도 있고 또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 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죠. 또 나아가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까지도 부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균등처우 의무. 그래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5조 규정, 남녀고평법 등에 의해서 근로자를 균등하게 처우할, 대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다음에 공법상의 의무.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감독의 편의상, 행정감독의 편의상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죠. 가령 행정관청의 보고 출석 의무라든가 법령 요지 등의 게시무라든가 뭐 근로자 명부 작성이라든가 주지 의무, 주지 의무, 측기직 작성과 주지 의무, 근로자 명부 작성, 서류 보존 의무 등등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은 근로자의 사용자의 의무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 사용자 의무는 먼저 근로자 사용자 의무가 어디서 근거가 있느냐? 근거를 생각해야죠. 그 근거는 근로계약에 있다. 그러면 근로계약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헌법 32, 근기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 32조 3항에 근거해서 근로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근기법이 제정이 돼. 그 근기법 내 근로계약 규정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을 해 주셔야겠죠.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가 거기서 설정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권리 의무 관계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근로계약상의 의무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주된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와 사용자는 임금 지급 의무. 그리고 신의칙상 계속적인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부수적인 의무가 중요하니까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 측에서는 고지 의무, 자기 의무인 고지 의무와 부작위 의무, 비밀 유지 의무라든가 뇌물 수수 금지 의무, 경업 피지 의무를 언급해서 사용자는 부작위 의무로서 뭐가 있어요? 안전 배려 의무, 취업 청구권 수령 의무, 또 균등 처우 의무, 공법상 의무 이런 것들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근로자의 의무, 주된 의무와 부수인 의무를 언급해주고 세 번째는 근로자에 대한 책임, 특히 위험작업에 있어서의 책임 제한, 근로자의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위험작업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배려 의무설이 아니라 경영위험설, 경영위험설적인 입장에서 결국에는 그 경영상의 손익의 귀속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 제공 가운데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용자는 위험 부담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책임 제한도 마찬가지로 위험 작업 수행 중에 제3자에게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 경과실이 있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과실상계 이론 언급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안전배려 의무 같이 맞물려 똑같아요. 결손 책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그 다음에 근로자의 책임, 그 다음에 사용자의 의무에서 주된 의무와 부수행 의무를 언급해 주면서 반드시 여러분들 효과는 언급해 주라고 그랬죠?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언급해 주고 근로자 사용자 의무에 대해서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의무보다도 사용자 의무가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권리자로서의 측면이 강하게 나옵니다.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 사용자는 바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더더욱 의무의 필요성을 언급을 해 주시면서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죠.